공포의 빨간 바지. 그녀가 떴다. 귀여운 머리카락 사냥꾼 12개월 박시연. 머리카락만 보면 물고 뜯고 싶고 하루 종일 머리카락만 찾아 헤매는데요. 머리카락을 향한 시연이의 무서운 집착. 덕분에 엄마의 머리카락은 나만 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위험에 빠진 엄마를 구하라. 유별난 머리카락 사랑. 엄마의 머리카락이 좋아도 너무 좋은 시연이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연이네.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즐거운지 시연이 얼굴에 연실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싱글싱글 깜찍한 외모만큼 예쁜 미소가 참 사랑스럽죠? 이불. 아 졸려. 그래? 아 졸려. 졸려. 아 졸려. 아 너무 졸려. 시연이가 낮잠을 잘 시간. 그런데 시연아 아프다. 시연이가 엄마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합니다. 뒷머리를 앞에 너무 아파. 아. 자기 전에는 머리카락을 향한 집착이 더욱 심해지는 시연이. 머리카락을 입에 넣기까지 하는데요. 시연이는 머리카락에 집착하느라 쉽사리 잠들지도 못합니다. 도대체 머리카락이 뭐길래 이토록 시연이를 눈물나게 만드는지. 엄마는 그 모습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간신히 잠든 시연이. 하지만 엄마의 머리카락을 얼마나 물어뜯었는지 입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머리카락과의 전쟁. 엄마는 속상한 한편 걱정이 앞섭니다. 진짜 우리 애가 다 예쁜데 왜 머리카락에 이렇게 자면서 집착을 해가지고 막 울면서 머리카락 막 찾고 이런 게 너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자다가 이렇게 우는 것도 그냥 잘 잤으면 좋겠는데 머리카락 안 찾고. 그날 저녁. 아빠 왔나 봐. 아, 아빠! 잘 놀았어? 아빠! 어? 맞아, 아시다. 시연이 없이 못 산다는 딸바보 아빠가 퇴근을 했네요. 응? 콧물 씻으려고. 퇴근 후 아빠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청소. 구석구석 꼼꼼히 청소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이게 많으니까 이제 엄마의 머리카락이 떨어졌으면 그것도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니까 일단 그거는 다 이제 청소기로 이제 빨아들이죠 이제.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도 주워 먹는다는 시연이. 엄마 아빠는 시연이가 머리카락을 찾지 않도록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재미있게 놀아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시간. 그런데
시연이가 또다시 머리카락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이유식은 먹는 둥 마는 둥. 시연이의 관심은 오직 엄마의 머리카락. 밥 한번 먹이는 동안 엄마의 머리는 만신창이가 됐네요. 수시로 배가 고픈가 해서 간식을 줘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원인을 알아야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봤는데 아직 제가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단지 이 뭐 행동이 뭐 나쁘다거나 그래서 이제 걱정된다기보다 이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애들한테 어떻게 미칠 영향 같은 게 좀 나쁘게 미칠까봐 또 이게 안 좋은 습관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엄마 아빠가 바로 고쳐주면은 또 아이들이 또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또 놓치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잘 시간만 되면 더욱 애타게 머리카락을 찾는 시연이. 정말 덩그래요, 왜 좀. 또다시 질근질근 머리카락을 씹기 시작합니다. 봐봐.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요. 이것도. 매매. 그치. 머리카락을 못 만지게 하자. 펑펑 눈물을 몰고 오는데요. 결국 엄마도 눈물을 쏟고 맙니다. 이게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도대체 왜 시연이는 이토록 머리카락에 집착을 하는 것인지. 시연이의 머리카락 집착. 멈추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시연이의 해결사로 나선 아동심리발달전문가 이현미 선생님. 우선 시연이의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머리카락을 달라며 엄마에게 떼를 쓰는 시연이. 엄마는 이럴 때마다 난감할 뿐입니다. 엄마 머리카락을 못 잡아서 지금 못 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대안을 주고 포기를 시켜야죠. 하지만 엄마는 대안을 찾아주지 못하고 결국 머리카락을 쥐어주고 마는데요. 이때 머리카락 대신 선생님이 준 부드러운 손수건을 시연이 손에 쥐어주는 엄마. 얌전해진 시연이. 금세 잠이 들었네요. 본격적인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머리카락 만지는 게 대략 언제쯤인지 기억이 나세요? 6개월 전부터 그랬고요. 그냥 이렇게 잘 기억은 정확히 안 나요. 그냥 이렇게 만지는 건 했었는데 막 저렇게 막 심하게 그러면은 6개월 때부터 예. 그 만진 거를 전후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여행을 한 열흘 정도 다녀왔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시기에 모유도 떼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여행 가면서 모유 자연스럽게 떼고 네. 또 엄마도 갑자기 없어진 경험 두 가지를 한꺼번에 했었겠네요. 네. 그럼 아이로서는 조금 충격 아니면 좀 굉장히 큰 일이었을 것 같긴 한데 아이가 안정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엄마 머리카락에 집착하는 행동이 생긴 것 같아요. 모든 아이들이 엄마 대신할 만한 대상, 즉 중간 대상이라는 것을 찾는데 그게 이제 손가락, 부드러운 엄마 머리카락 또는 어떤 겨드랑이 살 같이 굉장히 엄마 품이라는 거 따뜻하고 부드럽죠? 그럴 만한 걸 아이들이 찾게 돼요. 그거는 정상 발달이에요. 그러나 시어미처럼 만지고 잘 수 있지만 그거를 안 주면 너무 힘들어하고 또 엄마 머리가 쥐어 뜯어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좀 지나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아이들이 중간 대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으로 무언가 빨거나 물거나 뜯거나 할 때 그 발달 시기상 구강기적인 욕구에 해당되는 시기일 때 네. 나타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좀 애착이 불안정한 경우에 그럴 수 있죠. 세 번째로는 이제 어머니가 그 또 해당되는 그런 것 같은데
그 갑작스러운 분리나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죠, 아이한테. 네.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걸 통해서 굉장히 불안할 때 대신할 만한 거를 아이가 찾아서 위안을 받았을 때 그 경험이 좋았던 거죠. 그때 내가 부드러웠고 좋았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대신할 만한 찾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조금 다른 대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노력을 지금부터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아니를 위한 솔루션. 부드러운 걸 찾을 때 있죠? 이럴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뭔가 대신할 만한 걸 빨리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토끼 인형이 될 수도 있고 또 손수건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주는 거예요. 아 이거 한번 만져봐. 아 부드럽다. 그러면 또 휙 내팽겨치고 딴 데 가고 또 놀면 또 수건 주고 아 이거 부드럽다 대신 그러면 또 접했다가 또 뒤로 가고 이러면서 이거를 자주 반복해서 이런 대안을 주는 게 첫 번째고요. 시어니네를 위한 코칭 포인트 하나. 머리카락 대신 중간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드러운 물건을 자주 반복해서 주세요. 시어니가 지금 머리카락에 좀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줄이려면 아무래도 이제 원령에 맞는 놀이를 좀 하셔서 아이 발달도 돕고 그다음에 엄마와 아이의 그 애착을 좀 증가시키는 그런 놀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어니네를 위한 코칭 포인트 2. 원령 발달에 맞는 놀이는 엄마와의 애착관계를 강화시켜줘요. 이걸로 한번 놀아보자. 12개월 시어니를 위한 놀이 방법을 직접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어딨어? 어딨어? 따라하는 거야. 시어니가 금방 관심을 보이는데요. 빈대 소리를 이 나이 아이들이 굉장히 귀를 자극하는 성가가 자극하는 소리거든요. 아주 좋아해요. 신기하고 그래서 성가가 자극하죠. 또 색깔이 있으니까 시각을 자극하죠. 자기가 직접 체험해서 여러 감각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노는 놀이가 이 나이에 참 좋죠. 놀이 테라피 셀로판지를 이용한 놀이는 시각, 청각, 촉각을 자극해줘 뇌발달에 좋아요. 페트병에 쌀을 넣어 흔들어주면 소근육 발달에 도움이 돼요. 에어캡을 이용한 놀이는 시각, 청각, 촉각을 자극해 두뇌 발달뿐만 아니라 소근육 발달에도 좋아요. 아이의 그 집착하는 행동을 좀 해결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허그타임, 허그존 이런 걸 갖는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아이가 쇼파를 굉장히 좋아한다면 쇼파 있는 데 같은 데 정하시면 돼요. 스킨십이라는 거는 엄마 품의 경험 중에 하나예요. 그쵸? 엄마 품의 경험 뭐예요? 안아서 따뜻하게 토닥여주는 것도 엄마 품이, 그쵸? 그럼 그 순간에 엄마도 진한 애착이 탁탁 맺어지면서 엄마 품의 경험이에요. 자, 품이라는 게 직접 안아주고 뽀뽀해주고만 엄마 품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엄마의 아주 친밀한 관계, 즉 아주 친밀한 애착 관계를 통해서도 엄마 품의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상징적으로 놀이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허그 타임, 허그 존 놀이로 이렇게 하시면 자주 아이가 너무 좋아할 것 같고 엄마나 애착은 더 진하게 맺어질 것 같아요. 시어니네를 위한 코칭 포인트 3. 허그 타임, 허그 존을 만들어 수시로 엄마의 품을 느끼게 해주세요. 시어니를 위한 솔루션 청정리. 하나, 아이에게 머리카락 대신 중간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드러운 물건을 자주 반복해서 주세요. 둘, 원령 발달에 맞는 놀이는 엄마와의 애착관계를 강화시켜줘요. 셋, 허그타임 허그존을 만들어 수시로 엄마의 품을 느끼게 해주세요.